최근 지루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며 부진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우리 홀더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왜 이더리움만 이러한 가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계좌가 걱정부되실 거고 답답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과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4%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별명이 야속하게 이더리움은 8%가량 상승해 주었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뚜렷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에 더욱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해주는 기관들의 수요가 줄어든 게 이런 저조한 성과를 보여준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상승해 줄 것이고 연말엔 두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시세가 지지선에 해당하는 2,400달러 안팎을 유지하면서 과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 직전과 유사한 패턴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마 전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이에서 이더리움을 대거 입금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슬슬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동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장기로 보유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산을 단기간에 매도하는 대신 중장기 시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뒤에는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가격적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고래들의 활동이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고래들이 다시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된 것인데요.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축적하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포착이 되며 이더리움이 다시 한번 400만 원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7년도 불장, 21년도 불장, 그리고 대망의 2024년 불장 사이클에 직면해 있는 지금, 올해만큼은 내 계좌에 0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재의 본인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어떤 걸로도 환산하지 못할 가치를 가져다 드릴 겁니다. 저도 원래 주식을 먼저 시작했지만 코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전업 투자로 활동한 지가 거진 7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코인 시장 덕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항상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정말 긴 시간이었죠.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제가 매매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그런 작은 파편들이 모이고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시장을 보는 시야라던가 심리적인 컨트롤이 더 세세해지는 걸 느낍니다. 배움의 끝은 없다고 하죠. 결국 투자의 완성은 없다는 말입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죠. 셀수 없이 많은 테마들이 존재함과 동시에 매년 그 트렌드는 바뀌고 계속해서 돈이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완벽한 공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는 시장 속에서 매번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와 관련된 테마가 투자 시장을 전부 견인했었다면 2021년도에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레이어 2, 웹 3.0, 그리고 BRC 20까지 여러 테마들이 순환되면서 많은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대망의 2024년에는
OpenAI,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가 훈풍이 불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할 거 없이 수많은 AI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시중의 모든 자금이 다 AI 종목들로 모여 있었죠. 대표적으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100%, 200%, 300% 수준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로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놀랍게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상반기까지 AI 테마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지만 점점 그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다수의 AI 관련 코인들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그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 저는 그 목적지가 바로 디파이 생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약자로 정부 혹은 은행 등 중앙기관의 개입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금융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중개기관 없이 거래, 보험, 대출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지는 거죠. 기존 금융 서비스와서는 달리 디파이에서는 약정 기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공인 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곧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편의성과 높은 접근성 등에 차세대 금융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디파이가 미래 금융의 한 축으로 손꼽히면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2032년까지 디파이 시장은 4,979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많은 대형 기관들이 하나둘씩 디파이에 투자를 하면서 점점 속도를 내고 있기도 하죠. 그레이스케일은 아발란체 트러스트를 출시하면서 디파이 간접 투자 상품을 확장하기도 했고 그 밖에 해시드라던가 인피니트 등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디파이 사업에 적극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전망을 내다보고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 후보마저 최근 새로운 디파이 플랫폼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공식 발표했죠. 장기적으로는 모든 미국인이 이 플랫폼을 이용해 오랫동안 제한된 도구와 기회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대국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억 4천만 명이나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에 미국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거의 1억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디파이 시장은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엄청난 훈풍이 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개월 동안 수백 개의 코인들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보냈고 결국 상승이 코앞으로 다가온 코인을 하나 찾아내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디파이 시장 관련 수혜 코인인데 확인해본 결과 세력들의 매집량도 어마어마하고 조만간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현재 가격이 100원도 안 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너무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격이 저렴하니 소액으로만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담아두셔도 올 연말은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영상에서 코인명을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코인을 받아보고 싶다. 이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쯤 취합해서 코인 정보 남겨드리고 있으니 이 길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금전 요구, 단톡방 입장 이런 요구는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아하고 계시는데요.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제가 있는 위치에서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